재단 문자 끊어야겠다, 아이씨. 그럼 지진했어요? 몰라. 지진 왜 참는 거 아닌가? 아이씨, 참. 아. 그쵸? 어. 그래서 목표 지향 학습과 목표 관련 학습의 광범위한 구분을 제안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자, 4번, 5번은 목표 관련 학습 일곱인칸. 뭔 말인지. 너무 추상적인데? 어. 자리? 자리가 부분 사이드 비트가 사이드 비트? 부작용은 나쁜 아니지. 거고 뭐지? 예, 부수적 효과. 부수적. 자, 그래서 오케이, 부수적 효과가 되겠지. 자, 보자. 이거 3번 봐. 자, goal relevant processing, 목표 관련 처리가 학습이야. 학습은 is not explicitly directed by the goals of the listener. listener가 추론자인데 그냥 학습자라고 하자. 자,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explicitly가 뭐죠? 명백하게 이끌려집니다. 오케이, 그치, 목표가 뚜렷하니까. 아, 미안. 나시잖아, 나. 아이씨. 명백하게 이끌려지지? 안 씁니다죠. 목표 관련 학습 아니야. 자, 하지만 자, results in outcomes. result in이 뭐니? 초래하다, 유의어봐라. 9번, 초래하다, 시작. cause. bring about. lead to가 되겠죠. 뭐뭐로 이어지는 게 초래하는 거죠?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들? 자, there are nevertheless useful with respect to those goals. with respect to가 뭐야? 이거 했는데 respect가 관련이란 뜻이야. 뭐뭐와 관련해서 about이야, about. 그 목표들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들을 초래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목표가 희미해도 없는 것보단 낫지. 좋아나. 그렇지. 목표가 희미해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유용한 결과가 나온다고. 성적 조금 잘 나온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연결사 세 개 괄호 쳐라. 요 지문에서는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과 따져 봐. 그래서 목표 관련 학습에서 the desired learning may occur. 바람직한 학습은 발생할 수 있어. as a side effect of normal task related processing. 보통 과제와 관련된 학습에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얻어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희미해도 얻어걸릴 수 있다고. 성적 잘 나올 수 있다고. 여기 괄호 쳐라. 사이드 이펙트야. 사이드 이펙트가 겁나 중요해. 빈칸 채우기 가능하고요. 앞에랑 인과 맞지? 이렇게 따져. 유용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부수적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아, 이게 난 이 문장이 왜 예인지 잘 봐. 예를 들면 a listener may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학습자는 implicit은 뭐야? 암시적. explicit의 반대. 그렇죠. 암시적인. 자, orientation이 뭐야? 그쵸, 방향, 지향, 그쵸. 암시적 방향을 가질 수 있대. 뭐하는? To maintain an accurate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여기서 이시 뭐야?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이시 뭐야?
그러니까 그거 주변의 세계에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는 암시적 방향을 가질 수 있대. 그것이 뭐야? 목표? 목표? 이 문장에 목표가 없잖아. 이 문장에서 찾아봐. 뭐 주변의 세계야? 아, 이거 학습자로 보셔야 돼, 학습자. 학습자로 보셔야 돼. 야, 이 문장이 왜 앞 문장이 예시야? 자, 물어볼게. 앞 문장에 이 부수적 효과의 예로 뭐가 나왔죠? 야, 5번에 5번 봐봐. 부수적 효과가 뭐야? 이거겠죠? 자신 주변의 세계의 정확한 모형을 유지하는 방향을 얻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니까 이게 부수적 효과의 예야. 자, 6번부터 끝까지 읽고 빈칸 6번, 7번 다 읽어보세요. 그렇죠. 학습 방식의 뭐라고? 컨텐트. 내용. 그럼 7번도 읽어보세요. 그렇죠. 학습 결과. 자, 지금부터는 목표 지향적 학습이 나오죠. 그래서 앞이랑 내용이 대조돼. 그래서 연결사가 in contrast. 자, 대조적으로 또 뭐 있니? 유의어 10번 봐라. 뭐니? under contrary. 자, 대조적으로 목표 지향 학습은 이끌려집니다. 자, explicit이죠? 얘들아, 목표 관련 학습은 implicit. 목표 지향 학습은 explicit이죠. 자, 명확한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끌려지죠. 즉, 자, those goals influence or even determine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그 목표들은 영향을 끼치거나 심지어 결정한대. 학습되는 것의 내용까지도요. 학습되는 거니까 이게 수동태다. 자, 7번, as the listener goals change. 학습자의 목표가 변함에 따라 또 나오네. 자, so does the learning that results. result가 뭐야? 결과로 발생하다. 결과로 발생하는 학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학습이 맞잖아. 그렇지, 학습. 그렇습니다. 별표죠. does. 아까 나온 거. 여기서 뭘 대신 받니? 학습도 역시. 아까도 change 아니었나? 네, 맞아요. 야, 아까가 몇 번이었지? 이 질문 아니었지? 네, 이거 아니었지. 똑같네. 똑같네. 그쵸? change를 봤죠. 대동사. 뭐 x? 네. 비동사. is x. 끝.